입시 6문연답 포마스쿨 대표강사 제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또 미래 초등학교 선생님을 꿈꾸는 교대 정시 모집 요강을 비교해서 보고 싶어요. 자, 교대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선생님이 교대 정시 지원 전략을 올해 제작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유가 올해 좀 변수들이 좀 크게 발생하는, 생각보다 크게 발생할 것들이 좀 보여서 예년처럼 지원하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보여가지고요. 준비를 좀 급하게, 빠르게 준비를 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교대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봐야 될 건 자신에게 유불리 반영 지표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선생님이 이미 강의 준비를 해놨는데요. 표준 점수냐 100분이냐 일단 이것부터 빠르게 판가름을 하세요. 나에게 유리한 점수가 표점인지 100분위인지. 그래서 표준 점수를 반영한 학교들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그리고 공주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는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들이겠죠. 내가 100분위인지 표준 점수인지 먼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런 다음에 과목별 반영비를 살펴보셔야 되겠죠. 알겠죠? 다만 이 안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일단 이 표준 점수 반영하는 학교 중에서는 서울교대가 좀 독특하죠. 영어를 이 최저 기준으로 마치 수시처럼 3등급까지면 다 괜찮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사실 우리가 수도권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교대인 서울교대, 경인교대, 한국교원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영어를 좀 망친 친구들에게는 하나의 그렇죠. 서울교대가 이제 이쪽으로 좀 빠지게 될 거고 상대적으로 영어를 1, 2등급 받은 친구들이 한국교원대나 경인교대로 이렇게 이쪽으로 조금 빠져 또 나오겠죠. 요렇게 판단을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영어를 기준으로 삼고 나서 이제 과목별 반영비를 하나하나 쭉 보는데 여기서 또 이 탐구 반영비가 가장 낮은 학교가 춘천교대입니다. 그래서 은근히 국영수 집중 잘했는데 탐구에서 조금 원치 않는 혹은 이제 망했다고 하죠. 그런 친구들은 여기 춘천교대가 하나의 또 이 표점 반영한 학교에서는 도망갈 수 있는 구멍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전주교대는 좀 독특한데요. 전주교대는 국어는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하는데 아예 또 난리가 났어요. 수학은 100분위, 탐구도 100분위, 이제 영어는 다른 학교처럼 환산점을 반영을 합니다. 이제 영어 반영비는 16%니까 꽤 낮은 건데 이건 꼼꼼하게 따져보는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과목을 잘 본 경우에 표준 점수 반영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9학년도 국어 영역 같은 경우는 국어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표준 점수가 막 150점까지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런 국어를 잘 본 친구들에게 만약에 2019학년도였다면 전주교대는 굉장히 유리했겠죠. 알겠죠? 그래서 내가 국어가 어려웠던 애 국어를 잘 봤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전주교대가 유리하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영 같은 경우에 수학 나영에 100분위 반영을 하는데 나영을 예를 들어서 2020학년 수능에서는 이번에 수학 나영 표준 점수가 제일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나영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못 본 과목을 100분위 반영할 때는 조금 자신이 불리한 부분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겁니다.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거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고 선생님 표준 점수냐 100분위냐 강의를 좀 보시면서 병행해서 판단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건 조금 어렵네요. 알겠죠? 자, 그런 다음 가산점 반영들이 쭉 되죠. 사실 교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이 어느 정도 상위권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락을 좌지우지한다고 봐야 돼요. 5%, 가영의 5%, 과탐의 5%면 그러니까 반대로 나영이나 사탐을 지원하는 친구는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하시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내 경쟁자의 성적이 이 정도 좀 더 높겠구나라는 걸 감안하시고 지원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가영이나 과탐 이 응시한 친구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점수가 좀 더 그렇죠 올라갈 수 있으니까 대학별 환산점을 아주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들을 보는데요. 제가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들은 늘 말씀드립니다. 이 100분위는 퍼센테이지를 쭉 따라가다 보면 빠져있는 100분위, 이 퍼센테이지 때가 등급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늘 변수가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권장을 해요. 이 나군에서 이 교대를 좀 상향 지원하고 해보고 싶은 가군이나 다군에서 어느 정도 안장카드를 쓰고 나서 교대로 상향 지원하고 싶은 친구들은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들을 개인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이쪽에서 좀 변수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등수 싸움이기 때문에 중간에 좀 건너뛰고 몇 이 점수가 쭉 빠진 채로 좀 멀리 떨어지는 점수대가 합격할 가능성도 좀 있는 구간대입니다. 알겠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성적이 나와야겠지만 이 중에서 변수가 있는 학교가요. 이 대구교대인데요. 대구교대가 2020학년도부터 이 정시 반영 비율의 변화를 줬죠. 바로 영어 반영 비율을 굉장히 축소시켰습니다. 15.3%로요. 그러니까 영어 반영비가 가장 높은 제주대 초등교육과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두 배 차이가 나네요. 참고로 이 제주대는요, 이번에 다군에서 나군으로 바뀌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이 되죠. 그 뒤에서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대구교대 영어 반영비가 대폭 감소됐다. 25에서 15.3으로 제주대는 영어 반영비가 가장 높다. 그리고 한국교원대는 무려 수학가형의 가산점을 10%나 준다. 아, 이건 진짜 굉장히 높은 수치죠. 특히 이 100분위 반영하는 다른 학교들과 비교했을 때도, 그죠? 그러니까 가형을 응시한 친구들은 교원대 와, 이런 뉘앙스도 굉장히 강하게 좀 느껴지네요. 자, 그러면 모집 인원이 좀 변화되면서 몇 가지 변수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좀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일단 이화여대가요. 가굴에서 그동안은 수시 모집 2월 인원만 이제 선발을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2019학년도 정시에서는 수시 모집 2월 인원 2명만 선발을 했는데 올해는 아예 2020학년도에는 초등교육, 가굴의 초등교육을 그냥 9명을 그냥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시 인원 9명을 줬어요. 그럼 사실 가굴에 더 이상 이제 초등교육학과를 지원할 데가 없는, 그죠? 교대 친구들이, 교대 지원자들이 아주 높은 확률, 물론 다른 사범대를 지원할 수도 있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이 9명이 뽑는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에 지원을 하겠죠. 경쟁률 폭등이 뻔히 예상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쪽은 점수도 잘 나오고 나는 교대 아니면 교대 못 갈 바야, 난 딴 데 안 가, 난 삼수하고 재수할 거야,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있는 친구들에게 지원할 것을 권장을 하고요. 제주대가 나군으로, 다군에서 이제 교대가 하나 제주대 뿐이었는데 나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봤던 나군, 이 다군 기준으로 제주대 성적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경쟁률도 폭락을 할 것이고요. 점수 코트도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이걸 듣고 이제 그럼 제주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그럼 다시 한번 제주도 가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선생님 생활을 보내야 되는 거니까 잘 따져 보시라고요. 그 다음 선발 인원이 상대적으로 좀 대폭 증가한 대학이 경인교대 71명 증가했고요. 서울교대 한 20여 명 증가를 했고요. 지방교대는 늘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수시 최저를 못 맞추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2월 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9학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진주교대가 1위였고요. 95명 2월 됐고 공주교대 81명, 전주교대, 부산교대, 대구교대 이런 순이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화여대라거나 아니면 전년도 이제 2019학년도에 그런 제주대를 제외하고는 3대 1 이하로 전체적인 경쟁률이 좀 떨어졌어요. 바로 이거죠. 임용정책.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을 좀 이제 덜 뽑아야 되겠다. 애들은 줄어드니까. 사실 이게 진작 그랬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정치 사회적인 이유로 못 그랬었던 거죠. 사실 아이들 숫자는 정말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줄어들었는데, 그죠? 이건 정책 실패라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저도 좀 짜증이 나요.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자 나라에서 이미 오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을 뽑아줄게요, 그러고 교대로 뽑은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 참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이거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정말 화도 좀 나고요. 그래도 일단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정시 경쟁률이 저하되는데 자세한 건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전체적인 좀 표로 좀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좀 보면 가군에서 이제 2020학년도부터 9명 모집하는 것과 이제 맨 왼쪽이 2020학년도 여기 이제 최초 모집 인원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체크한 여기 제주대 초등교육학과가 이 41명을 2020학년도에 선발을 하는데 이 인원이 다시 한번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보세요. 경쟁률이 17.2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5명 뽑는데 1119명을 다군에 여기 다 쓰는 거죠. 이 1119명이 나군에는 다른 교대를 썼던 친구들이 이제 전부 다 분산돼 버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이 제주대학교 제주대를 놓고 봤을 때는 경쟁률 하락이 불보듯 뻔한 거고 다른 대학으로 약간의 경쟁률 상승이 좀 벌어
지겠죠. 그래서 이 정도 인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왼쪽이 최초 모집 인원이니까 여기에다가 아 수시 2월 인원이 어느 정도 더해지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2019학년도에 최초와 2월 인원들을 좀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특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방교대 같은 경우는 그 2월 인원이 꽤 많이 늘어납니다.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정시 입결의 변화인데요. 사실 교대는 이 정시 입결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비슷한 성적대의 친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몇 퍼센트면 합격한다 이거보다 대학별 환산점을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한국교원대는 영어로 지원 대학을 판단한다. 아까 얘기했었다시피 서울교대는 3등급까지 그러니까 영어를 좀 못 본 친구들은 그쪽으로 빠져나갈 것이고 경인교대 한국교원대는 영어 1, 2등급 받은 친구들이 올 것이고요. 그 다음 제주대 초등교육학과 나군 이동한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것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다군에 원래 교대를 쓰던 친구들이 혹은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쓰던 애들이 쓸 게 이제 사범대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다시 거꾸로 다군의 사범대를 쓸 친구들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년보다 입결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요. 알겠죠? 자, 그다음 면접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비율도 10에서 20%나 됩니다. 알겠죠? 이제 우리가 이 모집 단위별 1단계, 2단계 단계별 전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교직 적성이나 교직 인적성 준비를 철저하게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간단하게 요거는 제가 뒤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를 할 텐데요. 상대적으로 다른 정시 모집, 다른 학과들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큰 편이기 때문에 합격자 간에 모집 인원이 많다 보니까 성적 편차가 좀 커요. 그리고 앞에서부터 얘기했던 그 백분위 반영 대학에서 그래서 변수가 더 반이 있게 뭔가 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파고들 여지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2020학년도 초등 교원 인원, 실제 선발 인원이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2018, 2019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초등 교육과에 대한 이제 뭐랄까 선호도가 좀 떨어지게 되죠. 그럼에도 중등 임용 교원 선발이라거나 내지는 이런 다른 전반적인 직군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은 건 여전히 같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을 꿈꾸는 친구들은 오세요. 근데 예전만큼 무조건 뭐 예전만큼 많이 뽑고 이러진 않는 건 분명한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와야죠. 뭐 이런 눈치를 보고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일단 정시 입결인데요. 지금 이 모아놓은 데이터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제 입시 결과 이 데이터들이 그 대학 환산점 기준으로 평균 성적들을 쭉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각 연도마다 보면 이제 환산 점수가 좀 이렇게 비슷한 학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대구교대만 하더라도 환산 점수 평균이 좀 이상하게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대학별 환산 점수가 매년 만점 기준을 좀 다르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 만점 기준을 잘 보시고 아 그런 것들을 아 이게 지금 평균 점수니까 이 정도가 지원 폭이구나 정도까지만 보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다만 면접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면접이 이 시간을 보시면 느껴지겠지만 특히 어디 있나요? 여기 전주교대 같은 경우 3, 4분 정도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뭐랄까 확인 정도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이 대부분 10분 내외 특히 여기 대구교대 같은 경우는 10에서 15분 정도 여기 또 독특하게 11분이라고 돼 있는데 서울교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인적성 면접에서도 분명히 어느 정도 걸러내요. 별다른 준비 없이 접근하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각 학교 홈페이지에서 혹은 기출 예상 예전 면접 문제들이 전부 다 올라와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도 조사해보시고 혼자 모니터링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총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선발 인원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합격자 간의 성적 편차가 크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향 지원하는 친구들은 그렇죠. 백분위 반영하는 대학들을 권장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평균 성적이 아니라 등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평균 성적이 자기가 좀 모자라더라도 환산 점수를 돌려봤을 때 좀 내가 좀 모자란데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수시 인월 반월 수시에서 2월 인원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반월 이제 반월이 아니죠. 2월 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 전년도 대비 괜히 이 경쟁률이 좀 높아서 상대적으로
모두가 그 경쟁률 자료를 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올해는 경쟁률이, 작년도에 굉장히 높았다면 올해는 좀 떨어질 가능성이 뻔히 보이는 것들. 예를 들어서 다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한, 그렇죠. 제주대학교 초등교육학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유불리 부분들을 찾아보시고 자기에게 맞는 등수. 내가 여기까지는 지원해볼 수 있겠다. 다만 그럴 때 가군과 다군에서 안전카드는 병행하시면서 지원하도록 도움되었길 바랍니다.